예, 요즘에 예, 기업이 보통 경영 컨설팅만 받는다고 컨설팅 종류를 생각하신다면 경영 컨설팅은 첫 번째로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랬었는데 근데 이 R&D 지도사라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제가 선입견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정책 자금에 관련된 거를 기업한테 어떻게 하면은 자 이렇게 잘 전수하면은 그 기업이 좀더 성장할 수 있게 있다는 게 저는 그거를 미처 최근에 한 사실이라서 네 리뷰고요 예네 리뷰 맞습니다. 이렇게 아까 사모통상자원부에게 진짜로 등록돼 있는 거고 상현업회님 4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된 상현업회님 3개 감사합니다. 상현업회님 2개 감사합니다. 예, 1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 방송을 솔직히 말하면은 이 방송을 하는 그 명분이 뭐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왜 방송에 이러면은 저는 왜 방송을 하냐면은 이렇게 이 R&D 지도사를 일단은 저는 이거를 보고 아 이런 기회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잖아요. 이제 경 컨설팅 하면 경영 컨설팅밖에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컨설팅 하면 뭐 경영 컨설팅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이 R&D 컨설팅이라고 기업 컨설팅이라고 경영 컨설팅 얘는 또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저는 일단은 저는 또 이제 따야 되는데 이번 이제 다음 재시험 봐야 됩니다. 재시험 봐서 따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너는 방송 왜 하냐? 저는 이 R&D 지도사를 저 솔직히 말하면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렇게 MOP, 사무통상자원부에 실제로 등록돼 있고 기업한테 정책자금을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업한테 이렇게 정책자금을 잘 이렇게 하면 융자나 되게 많잖아. 이게 너무 많아서 이제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기업한테 잘 이렇게 코칭이라고 하죠. 코칭이나 뭐잘 해주면은 기업이 그거를 정부한테 지원을 받아서 정부,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이 정책 자체가.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이 소기업이 중기업이 되고 중기업이 이제 되게 커지는 거죠. 일단 기업이 제일 중요한 게 자산이잖아요. 자산 규모. 자산을 늘리려면은 일단은 이제 기업이 해놓은 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기업이 커지면은 지금 하는 사람도 이득되고 그 기업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리뷰지만 제가 제 주관적인 의견이었고요. 예, 그래서 하는 일이 또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뭐 R&D라고 무슨 예, 꼭 정책자금만 한다는 거 그런 것도 없고요. 그 외에도 뭐 컨설팅 그 강사도 할수 있고 뭐 보험 설계사 경영 지도사 다 컨설팅 할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게 R&D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정심이나 코테라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가시면은 되게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서민 구주 금융 정책도 아까 보셨는데 햇살론 되게 예 아까랑은 조금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예, 아까랑은 조금 제가 다른 내용이라고 다른 설명이죠. 예, 그래서 정심이나 코테라 가시면 아까 볼수 있다고 했고 햇살론 같은 경우는 되게 서민 규제 금융 정책인데 이거 되게 많이 찾는 제품이죠. 신용등급이 소득이 낮아 예,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건 거고요. 자격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예, 저소득 아까 보셨는데 경성에서도 되게 이슈가 됐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이 조금 저소득층이다 하시면은 예, 청년통장을 한번 신청해 보시면은 예,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조건에 합당되면은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희망드림론이라고 이렇게 은행권 자문진흥이 어려운 이건 좀 보기 좀 어려운 제품이긴 한데 좀 생소하죠? 생소한데 한번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 자격 조건은 이렇게 이 중에서
된다 싶으면은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리고 이달의 정책 자금에는 청년 통장 어제까지였지만 초콜릿 20개 감사합니다. 민나누님. 예. 이달의 정책 자금 아까 그 정신미 카페에서 취소 나오고 그 치시면 많이 나오니까 그 정신미 카페랑 예. 코테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아까 큐피닷컴도 한번 보셨죠? 거기서 이제 추석이고 하니까 더 싸게 올린 제품들 많으니까 한번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 있으면은 거기서 구매하시면 더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 가격으로 항상 맞춰놓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고요. 오늘은 예좀 내용이 짧긴 했지만 저는 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내용이 좀 짧긴 했지만 예 나름 저는 오늘 할수 있는 거는 다 제가 했다고 보고요. 예. 일단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되게 추석이 이번 연휴가 정말 긴데 이번에 좀 예. 아, 재밌는 썰이요? 재밌는 썰은 제가 오늘 오랜만에 좀 친구를 만나니까 좀못 보던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생 뭐지? 자기가 미처 그런 거 아시죠? 자기가 미처 이렇게 못 보던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난다. 이러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제 오늘 썰은 친구를 이렇게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은 진짜 다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못 보던 친구나 연락을 못 하던 친구가 있는데 여기 길에서 어떻게든 우연히 만나면 정말 반갑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오늘은 그런 썰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친구 못 만났으면 뭐 저는 뭐 근데 일상이 뭐 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저는 체계적으로 딱 제가 이때는 뭐 하지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딱좀형다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즉흥적인 걸 조금 별로 안 좋아해서 정해져 있는 걸좀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근데 또 친구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니까 되게 반가웠네요. 그러니까 못 보던 친구 있는데 예 하면 전화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이구 잠시만요 이거를 저거를 가야 하구나 네좀 되게 오늘은 좀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 좀 즐거웠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제가 대기하면은 못 받고 나서 잠깐 가네 썰이라고 하면은 이번 추석 때 썰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미래 치려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 추석이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한 해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계획도 이제 따로 이제 신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제 많이 고민을 또 하는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대충 썰은 예. 오늘 썰밖에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기억도 안 나네요. 제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 너무 썰렁한가요? 근데 원래 제가 좀 썰렁합니다. 제가 좀 진짜 썰렁한 편이라서 뭐 상관의 팬님은 뭐 다른 썰 없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딱 해야 될 일만 딱 해야 하기 때문에 썰이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이렇게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시에 뭐 하지 이런 거를 딱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오늘은 좀 이제 장사가 좀 되셨나요?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서 항상